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오윤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슬비처럼 비가 한 방울씩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간만에 텃밭에 나와서 이거는 가을 뭐 이제 김장할 때 쓰려고 물을 모종을 한판 사왔습니다. 이게 100개 들어있는데 9,000원을 받더라고요. 양평시장에서. 이거 사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비닐줄을 이렇게 씌웠습니다. 흙을. 그다음에 이제 물을 한 개씩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여기는 고추밭인데 이제 빨간 고추가 달려서 이제 고추를 따고 있습니다. 말려서 이제 고춧가루를 만들어야 되겠죠? 태양초. 집에서 혼자 먹을 고춧가루는 될것 같아요. 지금 말리고 따서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고추밭 지나서 여기 가면은 여기는 이제 제법 비가 많이 오네요. 여기는 전에 심었던 땅콩입니다. 땅콩이 이렇게 자랐고 그다음에 이거는 김장배추 100포기를 심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비닐을 씌워서 이렇게 배추를 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었어요. 100포기를.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 이제 가지는 이제 가지도 많이 따먹었어요. 이렇게. 혼자 먹을 수 있는 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여기도 고추밭 사이에다가 이렇게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배추를 심었고요. 김장 배추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빨간 고추는 따가지고 이제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익는 대로 안 따면 이게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따가지고 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쪽에 짜투리 공간에도 이렇게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열무를 심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소나기가 와서 저건 제 우비거든요. 우비를 입고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